둘, 셋. 결혼식! 결혼식! 둘이 웨딩 촬영도 하고 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산 타면서 따온 거야. 아니, 잠시만, 이거 저... 한송이 한송이. 아니, 지금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축 점화도 해야 되고 성원 사람님도 해야 되고 지금 할 게 많아요. 축가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세 사람이서 이게 지금 결혼식 한다니까. 그러니까 딱 그 친구 나이 때 맞는 아주 발랄한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와! 잘 봐. 교재 선생님도 없지. 그래, 여기 있잖아요. 그래, 필요한 것도 뭐야? 필요한 것도 뭐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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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동. 화동.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어우동. 어우동? 어우동. 어우동이네, 여기. 어우동. 네, 아, 곧 결혼식이 거행될 예정이오니 하객 여러분께서도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운전이고요. 신랑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야, 왜 자꾸 이러나? 좀 이게. 아, 같이 해요. 아, 나 참 진짜. 이거 왜 오빠가 팔짱을 껴? 아, 나 사실 나 팔짱 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아, 그래요? 어. 행진곡 연주해 주세요. 자, 따다다단, 따다다단, 원래 주례가 꽃가루도 입장을 하고 늦게 떨어요. 그래요? 예. 제가 말했잖아요. 아니, 내가 일찍 그랬어요. 꽃가루 다 주워. 다시 가자. 야, 이게 주례가 입장을 안 해서 꽃가루 다시 주우래요. 야, 이게. 자, 주례 선생님 입장이 있겠습니다. 주례 선생님. 와. 효과음 좀 넣어라, 너 좀. 아, 맞다. 나 하객이지. 하객이야? 제 역할이 좀 많거든요, 저 친구가. 저 많아요. 하동 아니었어? 1인 다요. 1인 다요, 진짜. 아, 여기 손에서 유리양도 지금. 네,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안녕. 아까 인사 못했지? 아까 인사를 못했지? 네, 자리해 주셨어요. 네. 아, 유리가 또 이렇게 와줬네. 저런 걸. 자, 그러면 소녀시대 막내 네. 서현 양의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우! 와!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나운서인데? 우선 신랑 정현동 군에게 부탁할 말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발가락으로 물건을 집지 마시고 신부에게 부끄러운 신랑이 되지 않도록 뱃살을 빼시길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선생님. 사회자 너무 건드려요. 주례를 해야 돼. 아, 여기 지금 누구 있었어요? 뱃살을 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태연 언니가 해주시는 돈가스가 아닌 다른 음식을 토달지 말고 잘 드시길 바랍니다. 돈가스가 아닌 다른 음식을 토달지 말고 먹으라고요? 네. 아들, 조용히 해. 아, 어머니니까? 아, 지금 뭐 저희 어머니까지. 1인다요. 시어머니인가요? 네. 그리고 김태연 양을 공주 모시듯 평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노예 계약서잖아요, 지금. 아, 네. 이 어머니, 이 어머니. 네. 자, 신랑 신부 네. 선서하겠습니다. 신랑 정형동 군은 신부 김태현 양을 검은 머리 파뿌리. 검은 머리 파뿌리. 침 쳤어요. 주례 선생님 침 쳤어요. 파뿌리 하면서 침. 봤어요? 와, 무지개! 원래 이렇게 안 웃는데. 뭐, 어디가 검은 게 웃긴 거야? 파뿌리가 웃긴 거야. 파뿌리가 쟤는 어디가 웃기냐, 한번 보자. 붙여줄게, 붙여줄게. 어디가 웃기니? 오빠가 웃긴 거야? 오빠 웃긴 거야? 신랑 정형동 군은 신부 김태현 양을 음?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공주님처럼 모시고 사시겠습니까? 예. 김태현 양은 신랑 정형동 군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지? 나 뭐 죽냐? 토달지 마십시오. 아니, 이거 토를 안 달 수가 없잖아요. 아, 네. 정말 밝게. 이것으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 혹시 이 결혼에 이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I am still and waiting. Silence on
이 결혼 반대일세. 이 결혼 반대일세. 이 결혼 반대일세. 뭐야? 아내 유혹이야.